안녕하세요.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주단태 가족사와 출생의 비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 이 영상은 분석을 통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과 전혀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다시피 주단태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더 가깝습니다. 사회적 적응도 잘하고 범행인지도 하며 주변을 의식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단태는 사이코패스에 버금갈 만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유욕은 있지만 심수련 사건 때처럼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주단태 가족이 나온 장면은 딱 한 번으로 지난 16회에서 오윤희와 식사를 하던 도중 발작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이때 주단태의 어린 시절 장면과 겹치게 되는데 회상된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엄마의 손이 어린 주단태의 얼굴을 감싸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주단태는 엄마 죽으면 안 돼 라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으로 주단태는 자신의 얼굴에 피가 묻으면 광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단태는 젊은 나이에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도 주단태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를 모두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석훈이 석경이 엄마로 추측되는 나혜교는 정말 주단태의 아내였을까요? 지금까지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알다시피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즉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로걸리가 발견했던 이 사진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펜트하우스 시청자들은 나비 문신녀를 찾기 위해 열광했었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게 됩니다. 바로 사진 속에 있는 또 다른 주단태의 모습이죠. 일단 해당 사진이 찍힌 각도를 보시면 누군가가 몰래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누군가가 쌍둥이 백일잔치에 들렸다가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주단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사진을 찍은 장본인이 바로 주단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주단태라고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자의 손등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주단태형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손등에 찍힌 나비 문신을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주단태형과 나혜교는 부부였고 커플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일잔치 때 주단태가 이곳에 가서 두 사람을 지켜본 것이죠. 나혜교가 쌍둥이를 낳기 전 주단태는 어느 날 미국서 들어온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수련이었죠. 이에 주단태는 접근한 후 정식적으로 청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수련이 파혼을 결정하면서 주단태의 계획은 모두 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심수련과 파혼 후 나혜교를 차지하기 위해 결국 형을 죽인 주단태는 이를 목격한 나혜교마저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혜교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복수와 쌍둥이 안전 때문에 그동안 정체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도 주단태는 툭하면 석훈이와 석경이를 때리는 못된 놈이니까요. 쌍둥이 백일잔치 후 형과 나혜교를 죽인 주단태는 곧장 미국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어 심수련 남편을 죽이고 출산을 앞둔 그녀를 데려와서 쌍둥이 엄마가 죽었다 거짓말을 하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드라마로 본 내용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과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